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제 99년에 창업해서 지금 16년 차 되는 생활 아이디어 기업이에요. 네, 생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고 또 그걸 제품화시켜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9살 때 이제 이직을 할까 하다가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요. 초기에는 판촉물로 네,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 10여 년 이후에 국내에서 판촉물 시장에서 리드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60개의 체인점을 갖게 됐고, 네, 그렇게 15년 정도 판촉물 업계에 주로 몸을 담고 있다가 10년 차 이후부터 제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판촉물 부분은 매각을 하고 제조 부분만 생활 아이디어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부분만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것,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것 중심으로 그렇게 제품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촉물 사업을 쭉 해오다가 생활 아이디어 기업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상징적인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메이징 가습기로 알려진 제품인데, 꽤나 이제 이름이 좀 알려졌어요. 작년에 한 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전구, 아이디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전구잖아요. 그 전구 디자인을 따서, 만든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3년쯤 전에 13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결심하게 됐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다. 가습기, 아주 깨끗한 가습기, 사람을 살리고 돕는 가습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2년, 3년 생각하다가 만들게 된 거죠. 네, 이 제품은 수저가 전혀 필요 없는 생수병이 수저가 되고 생수병이 오염되면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한 가습을 할수 있고요. 물이 고여 있질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통해서 가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래서 혹시 토출구 부분에는 오염이 될 염려는 없나요? 네, 오염이 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토출부가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물 밖에 위에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구조고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건 물을 흡수해서 끌어올려주는 필터 겸 심지 역할을 하는 이 필터만 물 속에 잠겨 있어서 아주 깨끗한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제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지속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면 저희 회사는 새로운 대한경제를 이땅 위에 들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인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열심히 저축하면 크진 않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빌트인으로 돼 있고 저희가 만든 어메이징 가습기, 어메이징 침대, 어메이징 텔레비전, 어메이징 컴퓨터, 어메이징 휴대폰을 쓰면서 저렴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들을 해가면서 그 주택에 살수 있도록 한 3천만 원, 자동차 한대 값, 5천만 원이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근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육 문제, 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경제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저희가 역량이 닿는 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